자, 오늘도 좋은 전시회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러시아 아방가르드 전시회입니다. 타이틀이 러시아 더하기 아방가르드죠. 러시아 미술. 정확하게 말하면 동방정교를 믿는 슬라브족의 미술이라고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슬라브 문화권은 냉전 시대 반세기 이상 우리하고는 교류가 없었죠. 자연히 유럽의 변방으로 취급되고 이들 미술에 대해서는 뭐 서유럽만큼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만 아주 독특하고 매력적인 그런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있는 문화권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뭐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닌 게 문학에서는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나 푸시킨, 그리고 솔제니친도 있고요. 그리고 음악에서는 뭐 위대한 차이코프스키, 무소로그스키나 뭐 라흐마니노프 같은 이런 음악가들이 있죠. 그런데 좀 상대적으로 이상하게 이들의 미술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이쪽의 회화도 엄청납니다. 일리아 레핀이나 수리코프 같은 근대 초입의 이런 화가들의 그림도 아주 일품이고, 그리고 뭐 마르크 샤갈이나 칸딘스키가 다 러시아 출신이죠. 자, 이런 배경에서 슬라브 민족 화가들의 A급 작품들이 대거 소개되는 이런 전시회라는 점에서 뭐 서유럽이나 남유럽의 그런 주류 회화 말고 좀 색다른 게 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주목해 볼 만하고, 그렇다고 또뭐 너무 생소한 그림도 아닌 게 교과서 딱 펴보시면 나오는 뭐 칸딘스키나 말레비치의 그런 어마어마한 진품을 직접 보실 수 있다는 점에서 미술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꼭 가보실 만한 전시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러시아라는 말은 이 정도로 해석하고, 그러면 아방가르드는 뭘까요? 우리말로 하면 전위예술. 그러니까 전위라는 말은 사실 이건 군사 용어예요. 전위부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전투를 지휘하는 장군이라면 부대 제일 앞줄에 어떤 병사들을 세우시겠습니까? 자, 총이 아닌 창검으로 싸우는 그런 부대라면 앞줄에 제일 무시무시한 그런 병사들을 세워야 그 상대 진영과의 접점에서 기선을 제압할 수 있겠죠. 이때 제일 앞에서는 얘네들을 전위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위예술이라는 건이 난폭한 전위부대처럼 제일 앞서가는, 그리고 너무 시대를 앞서가다 보니까 기존의 스타일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태도가 뭐 공격적이고 난폭해 보이는 그런 예술 사조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1차 대전 직후 어떤 국제적인 아방가르드 예술 운동의 틀 안에서 혁명의 나라였던 러시아 슬라브 지역에서도 당연히 아방가르드 구락부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전시회의 컨셉이나 개요는 대충 이 정도로 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을 몇점 보겠습니다. 자,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바실리 칸딘스키의 그림입니다. 뭐 이런 거 우리 추상화라고 하죠. 자, 뭐 지금까지도 현대미술의 가장 난해한 갈래라고 할수 있는 이 추상화라는 걸 이론적으로 완성하고 실천한 화가입니다. 뭐 우리 왜 학창시절에 차가운 추상 몬드리안, 따뜻한 추상 칸딘스키라고 외우신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이 칸딘스키의 진품이 들어온다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칸딘스키와 더불어서 대가 말레비치와 그 말레비치의 영향을 받은 동슬라브 화가들의 그림들도 같이 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그림들이 거기에 속하고요. 자, 그러면 이 칸딘스키와 말레비치의 이 당시로선 대담한 이 추상화들을 도대체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까요? 이 추상화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그냥 난해하죠. 자, 어떻게 보면 현대미술이 대중들과 좀 이렇게 사이가 멀어진 이 원인이 이 추상 표현에 있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지만, 또이 추상 표현이 미술의 어떤 위상을 사상계 전체에서 높게 끌어올린 것도 사실이고, 아직까지도 많은 화가들이 여기에 골몰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내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그림을 통해서 표현한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 쓸쓸한 감정을 표현하고 싶으면 쓸쓸해 보이는 대상 사람을 그리죠. 그러면 쓸쓸해 보이는 그 사람을 잘 그려서 감상하는 사람이 쓸쓸함을 느끼면 성공한 화가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칸댄스키나 말레비치는 좀 다른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쓸쓸함이라는 정서를 그냥 그 감정을 형태나 색깔로 바로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감정을 담은 어떤 사람의 형상에 의존하지 않고 어떤 형태도 모방하지 않고 그냥 순수한 선과 색만으로 표현하고 전달할 순 없을까? 이런 게 이제 바로 쓸쓸해 보이는 사람의 형상을 그리는 게 아닌 쓸쓸해 보이는 추상이 되는 것이고 이게 더 순수한 회화다라고 생각한 화가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미 우리는 이런 미적 체험을 합니다. 음악을 통해서요. 왜 가사가 없는 기악곡들 있잖아요. 자, 베토벤의 3번 교향곡, 영웅. 자, 이걸 들으면 이게 어떤 직접적으로 영웅 나폴레옹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요소가 있나요? 뭐 이게 나폴레옹 목소리도 아니고 나폴레옹 방구 소리도 아니고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베토벤이 만들어낸 이 소리의 조합만으로도 충분히 영웅의 이미지를 느끼고 공감하죠. 그러니까 추상화는 뭐 명상하듯이 가만히 보고 계신 가운데 뭔가 느껴지시면 됩니다. 아무런 감흥도 얻지 못했다면 한편으로는 화가가 실패한 거니까 본인이 추상화를 모른다고 너무 좌절하실 필요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칸딘스키나 말레비치의 이런 엄청 비싼 그림들을 직접 보시고 추상화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미적 체험이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이 그림은 일리아 마시코프의 안락의자에 앉은 여인의 초상입니다. 저는 그냥 보고 와 했습니다. 와, 흰색을 이렇게 강렬하게 구사한 초상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여인의 앉아있는 포즈는 좀 부조화스러운 것 같으면서도 약간 비튼 그런 의자의 입체감이나 좀 엇갈려 놓인 발의 묘사가 정확하죠. 밤색 코트와 검정색 구두, 그리고 빨간 허리띠는 검소하지만 굉장히 우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뒤쪽 커튼의 문인데, 이게 코사크족 모자인가요? 아니면 뭐 타타르 모자인가요? 하여튼 중앙아시아풍의 옷차림을 한 무리가 군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상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인물의 표정인데, 하얗고 창백한 얼굴에 빨간 입술, 그리고 살짝 발그레한 볼, 그리고 까만 머릿결. 이런 게 어떤 완전히 유럽인은 아니고 아시아계의 미인 같은 그런 분위기를 풍기죠.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이 화가인 일리아 마시코프가 볼고그라드 근교의 코사크 시골 마을 출신이래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자주 이 사람 작품에 묻어난다고 하네요. 자, 러시아 그림이 끝없이 서방의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유럽 회화하고 이렇게 구별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아시아적인 요소입니다. 아주 파격적인 색감에 어떤 신비로운 여인의 흰 표정이 눈을 뗄수 없는 아름다운 초상화였습니다. 다음 그림은 미하일 키치긴의 과일 수확이라는 그림입니다. 자, 발그레한 좀 탁한 색감이 화면 전체를 지배하고 있죠. 건강한 러시아 미인이 과일 바구니를 한쪽 어깨에 이고 있고 어떤 소박한 전통 의상에 발목까지 실인 맨발입니다. 뒤쪽으로는 통나무로 지은 러시아식 어떤 전통 가옥이 보이죠. 자, 문명 이전에 어떤 건강한 때묻지 않은 인간의 모습을 주제로 한 그냥 보기만 해도 마음이 풋풋해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다음 그림은 알렉산드르 티슐레르의 장애인의 시위라는 그림입니다. 그냥 펜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아주 충격적이죠. 자, 장애인의 시위라고 하는데 대부분 팔다리가 잘린 그런 장애인들입니다. 뭐좀 선천적인 게 아닌 사고로 장애를 입은 무리들 같죠. 자, 인물들의 표정은 좀 뭉뚝하고 섬뜩한 느낌도 배어 있죠. 이게 1925년 그림입니다. 1917년에 혁명이 있었고 1918년에
1918년에 1차 대전이 끝납니다. 러시아는 1922년까지 이제 적백 내전에 또 홍역을 치르죠. 그러면은 1925년에 팔다리를 잃은 상위 군인들이 넘쳤을 거라고 짐작해 볼 수 있죠. 어떤 암울한 사회, 그리고 전쟁으로 팔다리를 잃은 사람들의 절망, 그리고 뭐 혁명적인 분위기, 이런 당시의 정황들이 어우러진 정치적 메시지가 있는 그런 묘한 분위기에 그림입니다. 티실레르나는 작가는 실제로 1919년에 본인이 그 붉은 군대에 입대해서 선전 포스터도 그렸대요. 확실히 어떤 그런 프로파간다 포스터를 그린 솜씨가 뚜렷하죠. 그리고 나중에 스탈린 시대에는 탄압도 받았지만 조국 소비에트를 떠나진 않았다고 하네요. 자, 다음 그림은 표도르 페도롭스키의 우크라이나의 시골 마을이라는 그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순수 유화 작품은 아니고 오페라 5월의 밤에 무대 디자인을 하기 위한 스케치라고 하네요. 자, 무대 설치를 목적으로 거기 앞서서 이제 어떤 디자인 본이겠죠. 그러니까 독자적인 회화 작품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페도롭스키의 어떤 분놀리는 솜씨는 충분히 엿볼 수 있죠. 강렬한 색을 꾹 찍어서 쓱쓱 휘둘렀는데도 자, 목가적인 시골의 풍경 안에 서정성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지금 우크라이나의 시골이잖아요. 제가 좀 검색을 해봤는데 여기 가운데 모여서 춤추는 여자들의 옷이 우크라이나 민속 의상의 색깔 같네요. 자, 우크라이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요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 굉장히 불행한 전쟁이 진행 중이죠. 그래서 이 전시회를 보는 제 관점에도 이 흉흉한 전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아방가르드 전이라고 그림들이 섞여 있지만 그 안에서 북쪽에 모스크바나 베제르부르크 출신의 화가들과 그리고 우크라이나 출신 화가들이 어떤 정체성의 차이가 있는지 그런 걸 좀 유심히 보게 됐죠. 이번 사태 때문에 그 유명한 카시미르 말레비치가 우크라이나 키이우 출신이라는 걸 뭐 저도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뭐 그게 그거 아니냐, 같은 슬라브 아니냐라고 할 수 있고 저도 그랬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거부감을 드러낸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좀 이해가 가요. 만약 어떤 외국인이 한국이하고 일본이 뭐가 다르냐, 한국하고 중국 회화가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우리한테 얘기한다면 그건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알아보니까 13세기 이후 사실상 이 두 민족 집단은 다른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전시회에 포함된 50명의 작가 중에 누가 우크라이나 출신인지를 찾아서 자, 그림과 함께 알려드릴까 합니다. 딱 5명 있더라고요. 자, 지금 계속 사진과 그림이 올라가고 있죠. 따로 제가 설명란에는 덧붙이겠습니다. 자, 러시아와 구별되는 우크라이나의 미술이라는 개념이 있는지, 그런 게 있다면 뭘까? 감상하시면서 찾아보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런 것도 안 했냐라고 뭐 전시 주최 측에 나쁜 의도가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저는 이제 푸틴이라는 나쁜 정치인이 부당한 전쟁을 일으켰지만 저는 러시아 회화를 사랑하고 이런 좋은 그림들을 국내에서도 볼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주최 측에 감사합니다. 다만 뭐 여기서 우크라이나를 좀 구별하는 이런 의미 있는 듯 잉여스러운 이런 일을 하는 게 유튜버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주 아슬아슬한 상태에서 점입 가경이죠. 사람이 탱크를 이길 순 없지만 푸틴은 탱크를 맨몸으로 막아선 이 우크라이나인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겁니다. 아무쪼록 저 부당한 전쟁이 빨리 끝나고 우크라이나에 그리고 러시아의 죄 없는 젊은이들에게 하루속히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